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마천에서는 애틋하고 사연이 깊은 가족관계가 참 많았죠. 이번에는 어떤 가족들이 마궁이들을 눈물짓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카리스마와 넓은 아량을 가진 하늘나라에서 존경받는 대장군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아차아와는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아차아가 훌륭한 후계자가 되길 바래 염라대왕은 아들을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차아는 아버지의 기대를 쫓아갈 수 없었고 그만큼 원망 또한 커져갔죠. 그 마음을 눈치챈 대마왕이 아차아를 부추겨 결국 타락마왕으로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혼세마왕의 충고에 염라대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아차아로 다시 돌아오고 나선 두 사람 사이가 조금은 가까워졌을까요? 아차아가 타락마왕이 되기 전에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 훨씬 빨리 화해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경공은 마법전자패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발명가입니다. 하지만 견우는 가족을 돌보지 않은 채 발명에만 열중하는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사실 경공이 기계에 매달린 이유는 아내의 병을 고치고 견우와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견우는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가족이 화목하던 한때를 기억하고 그간 아버지의 행동을 모두 이해하게 됩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한 가족으로 돌아왔네요. 아무리 다투더라도 가족만큼 소중한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밍은 당차고 똑부러지는 아이지만 어마어마한 사고뭉치입니다. 하지만 소밍은 소원의 돌을 구해 죽은 아버지 리프를 되살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소밍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은 마천 슬픈 장면 베스트 5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재회하는 장면은 어느 때보다 애틋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리프가 검은 마왕에게 소밍만은 살려달라며 자기를 희생하는 장면도 빼놓을 수 없죠. 가족이 죽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으니까요. 두 사람이 살아서 다시 만나 정말 다행입니다. 천세태자 가족은 마천 덕후에서 여러 번 다룰 만큼 비밀과 비극으로 점철된 가족이었죠. 천세는 자신의 적이 친부모였다는 충격과 눈앞에서 두 분 다 돌아가시는 절망을 느꼈고 샤오는 너무 어릴 적에 자신을 떠난 부모님에게 그리움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굳은 의지로 가족의 비극을 떨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가족보다 비극적이지만 세상을 위해 악과 맞서 싸우는 천세 가족이었습니다. 선현이는 3대 현인 중 한 명으로서 함께했던 두 현인 중 한 사람은 대마왕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봉인되는 비극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홀로 남은 선현이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이 업을 씻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화가산 원숭이 바위를 찾아가 3000년 전 사건에서 비롯된 악을 끊어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렇게 자란 손오공은 대마왕의 악몽에 갇히고 말아 행복한 꿈속을 헤매게 되는데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손오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꿈에서 깨기로 결정하죠. 그 모습을 본 선현이는 손오공을 칭찬하며 어머니처럼 손오공을 끌어안아줍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은 아니었지만 손오공은 선현이네 바람대로 어엿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천 속 다섯 가족의 애틋한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마궁이들은 가족들과 사소한 문제로 다툰 적 없으신가요? 비록 잠깐 사이가 좋지 않아도 가족은 둘도 없는 존재이자 누구보다도 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